토크쇼입니다. 자, 구독, 좋아요, 댓글 달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그리고 제가 못 다른 댓글은 또 구단트에서 뒤에 다 이렇게 달아주셔서 너무 고맙고, 뭐 제가 그렇게 바쁜 건 아닌데도요, 그래도 인기는 조금 있어요. 아, 얼마나 우리가 인기가 좋아졌고 인기가 이도령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댓글을 못 달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, 이렇게 나만의 토크를 해야 되는데 우리 동자는 타령을 잘 못합니다. 죄송합니다. 자, 오늘도 남의 인생에 관심을 두지 마라. 내 인생에만 관심을 둬라. 그래도 모자라는 세상의 시간이고, 가는 세월 누가 잡어.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냐. 우리 아빠가 한탄합니다. 전 둔자야, 이두령이. 그래, 가는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. 하루가 왜 이렇게 빨리 가고, 눈만 떴다 가면 하루가 빨리 가네요. 자, 그러니 남의 인생에 뭐 관여할 시간도 없고, 그런 관심도 없지만, 남의 인생에 관심도 둘 거 없다. 왜? 그리고 뒷담화 깔 거 없어. 왜 이렇게 남의 말을 많이 해? 그 구설입니다. 또한 나한테 그만큼 돌아오니까 남의 흉 보지 마시고, 남의 말 하지 마시고, 좋은 말 해도 못 다하는 세상이라 했습니다. 정 열받을 땐 그래, 열려들도 찾지. 뭐 사람인데 안 찾겠어. 근데 그래도 내가 전화를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엄마야, 여기 이빨 18 뽑았어. 그랬더니 뭐라고? 18이라고? 이렇게 말해. 이빨 18 뽑았어. 근데 18? 왜 욕을 하고 그래?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18 뽑았다고 말이, 이거 잘 이빨이 아프니까 말이 잘 안 나왔어. 18 뽑았다고 이랬더니 18이라고? 왜 욕을 하고 그래? 막 이러는 거야. 아유, 어이없어가지고. 참, 그렇게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. 같이 셋이 모여도 이상하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남의 인생이지만은 그래도 우리가, 남의 이렇게 관해서 좋은 말을 전해도 우리가 다 못다 전하고 간답니다. 그러니까 남의 인생에 굳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,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필요도 없어. 근데 또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, 여러분들? 우리 자식이 나쁜 길로 빠지는 꼴을 보겠어? 잘 되라고 잔소리 하는 거지? 그럼 또 우리 자식의 관심사고, 남의 일은 또 남이고, 그러니 여러분들도 남의 일에 관심보다는 나 자신한테, 내 생에 내 어떻게 살아갈까, 나 자신한테 관심을 더 두시기 바랍니다. 1번 번개 더 컷이었습니다. 이만 끝. 짠. 안녕히 계세요.